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아, 혁고요. 자, the reason. 아, 이유가 주어져. 자, 왜 we take pain. 우리가 가져가는지 고통을 to imagine 상상하기 위하여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 자, imagine 상상. 자, 상상하는데 unpleasant event를 불쾌한 불쾌한 자, 다시 보시면은 왜 우리가 불쾌한 이벤트의 상상을 고통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불쾌한 이벤트를 고통스럽게 상상하는지 라고 요약하면 돼요. 이유는 단수 자, is that fear 자, 명사 1번이죠. 두려움과 worry 걱정 그 다음 anxiety 또 걱정인데 이 걱정 세 가지 세 번이 주어졌을까 복수 세 가지가 have useful 유용한 자 역할 에 이럴 줄 알았다 유용한 역할을 가지는데 자 to 어디에 자 play 자 놀이에 in our lives 우리 삶에 자 우리는 in motivate예요 동기부여 하는데 employee 하면 고용자들 나 아이들 spouse는 배우자 자 하면 to do 하기 위해서죠 또 to 부정사 부사고요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the right은 올바른 자 것들을 자 by dramatizing 함으로써 자 그래서 by ing에 빈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dramatizing은 막장 드라마죠 극화 금화 아니고요 극화 시킴 자 극화 시킴으로써 자 뭐를 unpleasant 이 좋지 않은 consequences 결과물들 자 in the of 뭐에 자 their misbehaviors 잘못된 행동 그래 자 그리고 자 우리는 also 삽입절이고요 또한 motivate 동기부여하는데 자 우리 스스로를 자 여기서도 법법 문제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의 의지가 목적어까지 똑같이 갈 때 제기대명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데 자, 또 봐야 이제 imagine 함으로써 상상함으로써 불쾌한 아, 내일들을 자, so that await us 우리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는 복수예요 tomorrow's that도 복수고 동사에 복수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 forecast 예측 자, 연습은 우리 연습이 들어가죠 자, 예상 예상은 can 조동사 be 동사원형 될 수가 있는데 forecast 예상들 자 그냥 예상은 예상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whose purpose 이 예측의 목적 이란 것은 그래서 not이에요 not so much to predict 예측 아까도 나왔죠 예측하는데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not so much니까 자 to as to avoiding it 그래서 as to는 about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점은 소모치에서 미래를 피하는 자 잠깐만요 SEC 여기서 좀 그냥 미래라고 잡으면 되는데 그냥 미래가 아니고 뭐 나쁜 일이 생기는 미래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연구들은 have shown 현재 완료의 계속 정보법이죠 계속 보여줘 왔다 자 대접속사고요 자 이 전략 이 전략이란 것은 뭐예요 미래 예측 전략 자, 미래 일어날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은 종종 저 빈도부 썼었죠. 비도, 비디, 조디, 이라벨, 비동사 뒤에 썼습니다. 자, 종종 effective, 효율적인 자, 방법인데 to motivate 시켜주는 형용사 용법이죠. 어떤 방법? motivate, 동기부여 하는 사람, 방법인데 사람들이 to engage, 연료하게 하기 위하여로 하면 되겠죠. 부사 연유 연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in prudent behavior 자 여기서도 빈칸 내기 좋습니다 이 단어 prudent란 단어 잘 나오는 단어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신중한 행동 자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in short 짧게 말해서 지금 빈칸 몇 개 나왔나요? 별로 없네 여기는 짧게 말해서 우리는 sometimes 또 빈도 부사죠 자 빈도부사 가끔씩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쓰였죠 imagine 동사 상상하는데
자, unpleasant 이벤트를, 불쾌한 이벤트를, 자, just to scare up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자, scare dark future up. scare up는 뭐냐면은 물리치다, 어두운 미래를. 어두운 미래를 물리치게, 어두운 미래를 물리치다 말은 어두운 미래의 일이 안 나오게 이미 한번 경험해보게 함으로써의 뜻이겠죠. 자,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커서 거지돼, 뭐 이건 나쁜 말이죠. 이거는 그냥 커서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소재가, 자, 이렇게 한번 겁줘 보면은, 아, 그래서 이상한 여자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남자가 한번 당해봐야 알듯이, 우리, 자, 신중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두려움을 사용해자라고 PK씨가 정리했네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한 행동 유발을 위한 효율적 두려움 사용.